안녕하세요. 저는 민세이고요. 요즘에 많이 미디어 작업하는 거랑은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데이터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일단 소개받은 것처럼 저는 데이터 비주얼라이징 작업을 되게 2000년대 중반부터 해서 계속 해오고 있었고요. 이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이런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일들을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그림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 일들을 어떻게 진행을 해왔는지 좀 계속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런 비주얼라이징 작업을 시작하게 된 거는 이제 그래픽 디자인을 하다가 그때 스크립트 언어가 한참 나오던 1990년대가 99, 2000, 2001년 그때쯤에 링고 스크립, 뭐 이거는 디렉터라고 하는 데서 쓰는 건데 여러분들은 아마 거의 고천년 유물 같은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링고 스크립, 그 다음에 뭐 플래시에서 나오던 액션 스크립, 그리고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 뭐 프로세싱이라든가 오픈 프레임워크스 이런 그 개발할 수 있는 언어들이 나오면서 처음에 사람들이 이제 리얼타임 데이터를 시각 작업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사운드 비주얼라이제이션 작업들이 유행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지금 보고 계신 이 작업 같은 경우는 뭐 제가 한 건 아니군요. 플라이404라고 하는 사람이 16년 전에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만든 거죠. 그러니까 사운드에 반응하는 저런 그래픽 작업을 하고 지금은 오디오 비주얼라이징이 어떤 한 장르로서 이제 자리를 잡았지만은 이거는 저희가 랜덤웍스라고 하는 이런 그룹을 만들면서 처음 공연을 2008년도에 정재영 씨랑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카이빙 된 자료가 사진밖에 없어서 사진을 들고 왔는데 여러분들도 작업을 하실 때 아카이빙 꼭 하세요. 나중에 보면은 뒤져도 나오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오디오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좀 작업화되면서 지금 보시는 이런 작가 같은 경우는 그 루이치 프로가와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만든 건데요. 지금은 기술이 조금 더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오디오에다가 저렇게 뭐 포인트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비주얼 작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어떤 장르로서 확장이 돼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 마리오 클링게만이라고 하는 친구가 만든 건데 좀 오래되기는 했어요. 4~5년 됐는데 벤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에 사운드를 이제 집어넣어서 그 네트워크를 좀 브레이크다운 시켜가지고 사운드에 반응해서 생성되는 얼굴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런 오디오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뭐 인공지능이랑 같이 생성형 AI랑 같이 해서 혹시 디자이너라고 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터득이 돼가지고 점점 더 성장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런 오디오 비주얼라이징 작업을 소개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이런 일을 하다가 보니까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굉장히 예쁜 거를 만드는 거는 많이 하는데 이게 약간 공허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런 실시간 데이터를 단지 눈에 보이게 좋게 만드는 그런 그 미학적인 아름다움보다는 뭔가 내용이 있다던가 아니면 인사이트가 있어서 우리가 그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라던가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기 시작을 해서 이제 왜냐하면은 이런 데이터들은 그 객관적인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난 현상이라던가 내가 한 행동이라던가 어떤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라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자료화 시킨 건데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를 시각적으로 보는 궁극적인 목표가 인식을 좀 객관화시키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인간은 어쨌든 되게 오류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류가 아니라 그러니까 되게 확대 해석된 편향적인 시각이 아니라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좀 객관적으로 인식을 하면은 우리의 행동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굉장히 아름다웠던 생각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랜덤웍스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랜덤웍스는 나비에서 이 커뮤니티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나비에서 회의하던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나오지가 않아서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사무실을 옮긴 거를 가지고 왔는데요. 나비에서 만난 그 작가분들과 함께 우리가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해석하는 거 말고 의미적으로 해석하는 거를 연구를 좀 해보자 해서 만든 게 랜덤웍스예요. 랜덤웍스 이름은 다음 주에 그 강연하러 오시는 승준 씨가 만들었고요. 그냥 랜덤 워킹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패턴이 보일 거라고 하는 그런 알고리즘에서 착안을 해서 랜덤웍스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지었고 사람들이 모여서 데이터 비주얼라이징 작업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비주얼라이징 작업을 보면은 이거는 그 아론 코블라는 친구가 만든 건데 2007년 정도에 만든 건데요. 플라이트 패턴이라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그 추적이죠. 이 데이터를 시각화를 했을 때
지도가 존재하지 않는 하늘에 지도가 존재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개념을 만들었거든요. 아마 저 작업이 거의 데이터 비주얼라이징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무언가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만들어서 눈에 보이게 만드는 어떤 행동에 대한 얘기를 처음 했던 작업이기도 하고 약간 네일다운 시켰던 작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좀 저희 오늘은 좀 브레이크다운해서 시대별로 어떻게 발전을 했고 저는 그 맥락에 맞춰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2000년대 초반이 되면서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데이터를 많이 쌓게 되는 게 가능해지면서 리얼타임 어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가를 추구해 나가는 작업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는 약간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센세이션한 어떤 작업들을 했어라고 하는 데가 야후에서 디자인 이노베이션 팀이라는 그 팀을 만들었는데 이 팀이 2005년도에 처음 생겼다가 수익을 못 낸다는 이유로 2007년도에 완전히 없어졌거든요. 지금은 온라인사의 자료를 찾아봐도 이게 모마에서 기록에 남겨진 거 한 장 이외에는 거의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야후 디자인팀에서 만든 게 이게 좀 어두워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쿼리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그 검색어가 서버에 어딘가에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야후 서버에. 그래서 그 야후 서버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긁어와서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어떤 뭐 주제에 어떤 키워드에 관심이 있나를 시각적인 작업으로 처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전 세계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환경이 안 됐는데 2000년대 중반이 되면서부터 아,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일들에 관심이 많구나라고 하는 걸 접근을 하게 됐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 트래픽 데이터라고 해서 자동차가 이제 막 움직이는 데이터들을 또 비주얼라이징 하면서 사람들이 찾아낸 게 이 플로리다에서 새벽 2시의 트래픽 데이터와 로스앤젤레스의 새벽 2시의 트래픽 데이터는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그 행동을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또 찾아낸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주변에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무조건 긁어가지고 막 보여주고 매핑하고 이런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보는 일들을 했는데 이런 작업들을 데이터 비주얼라이징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센서블 시리 랩이라고 하는 MIT의 연구소인데요. 여기서 어떤 작업으로 되게 사람들이 많이 좀 관심을 받았냐면은 리얼타임 로마라 그래서 로마에서 2004년도인가? 아, 2006년도네요. 월드컵 경기가 일어났을 때 그 월드컵 경기가 흘러가는 흐름이 있잖아요. 뭐 골을 패스했다, 골을 넣었다, 뭐 중반부다, 후반부다 이렇게 될 때마다 사람들이 핸드폰에서 서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양이랑 이 게임이 흘러가는 흐름이랑이 거의 유사하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이 터지면은 갑자기 문자 메시지 막 보내고요, 막 그런 식으로 도시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 하는 행동들, 문자 메시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어떤 사이트에 접속을 했는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계속 파악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아론 코블이라는 친구가 야후 이노베이션 팀에 갔다가 이노베이션 팀이 문을 닫으면서 이제 가게 된 게 센서블 시리 랩인데 뉴욕 톡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 이건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가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사는 약간 그런 상징적인 도시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뉴욕에서 밤이라고 하더라도 또 다른 도시에는 낮이 될 수가 있고 이 사람들이 전화하는 양을 추적을 해보니까 뉴욕은 항상 깨어있는 도시고 항상 어느 도시랑이 연결이 되어 있는 도시라 그래서 이 뉴욕과 어떤 도시가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작업을 해서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행동들을 계속 봤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또 힌트라고 하는 친구들이 만든 건데, 이건 페르난다 비에가스랑 마틴 와텐버그가 지금은 구글 이제 그 페어 팀에 있는데요. 위키피디아에서 사람들이 서로 에디팅을 하잖아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누가 뭐라고 쓰면은 누가 또 거기에 대해서 댓글을 달고 계속 수정을 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 위키피디아를 비주얼라이징 하는 작업을 통해서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서로 뭔가 컨플릭트가 일어났을 때 서로 뭔가 싸움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뭔가 언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식의 패턴이 나타나는 거를 비주얼라이징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아마 초콜릿에 관련된 걸 거예요. 근데 이 하나하나 라인이 이 한 사람이 뭔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은 그 다음 사람이 와서 그 언급된 내용을 싹 지우고 자기가 쓰고 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와서 또 지우고 자기 내용을 쓰고 하게 되면은 이 나오는 패턴이 지그재그 형태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서로 그 위키피디아에서 에디팅하는 그 행동들이
평평하게 나오느냐, 지그재그로 나오느냐, 뭐 동그랗게 나오냐 이런 패턴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힌트가 만든 그 또 하나의 작업인데,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가 되게 익숙해졌지만 저 때는 온라인상에서 뭔가 검색어를 찾을 때 앞에 일정하게 뭐 말을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why doesn't he라고 하는 거 쓰면 자동 완성을 뒤에 해주잖아요. 그 자동 완성되는 것 중에 뭐가 첫 순위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why doesn't he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을 완성을 하느냐를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why doesn't he라고 하면 call me, 뭐 like me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why doesn't she라고 하면은 뭐 leave me 저런 식으로 나오고요. 이게 그리고 그 10대 아들을 둔 사람과 10대 딸을 둔 사람에 대한 얘기도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 다른 집단들이 자동 완성 태그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느냐도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이때 우리는 랜덤웍스는 그럼 이런 시절에 무슨 작업을 했느냐라고 보면은 이 건축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작업을 했고요. 이건 데이터 포메이션이라고 해서 2008년도에 작업을 한 거고, 컨셉슈얼한 미래의 빌딩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미래에 있는 어떤 건축물, 주거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면적은 면적 대비 쓸 수 있는 한 달의 적정 에너지 사용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물은 얼마나 쓰고, 가스는 얼마나 쓰고, 전기는 얼마나 쓰는 게 적정 에너지 사용량이 있는데, 만약에 그 에너지 사용량보다 에너지를 더 쓰게 되면은, 그러니까 에너지를 낭비를 하게 되면은 집 사이즈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요. 반대로 에너지를 절약을 하게 되면, 덜 쓰게 되면은 그만큼 집 사이즈가 늘어나게 되는 이런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축물을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왼쪽에 에너지 사용력이 하나도 없었을 때는 90제곱미터의 아파트가 그냥 평평하게 일자로 생겼지만은, 만약에 한 달 뒤에 그 공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물을 한 30% 정도 더 쓰고, 그다음에 가스를 20% 정도 줄이고 하게 되면은 이 살고 있는 공간 자체가 가변적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시스템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이런 데이터 포메이션 작업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상징적으로 볼 수가 있었던 게, 그 건축물의 형태만 놓고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저희가 찾아냈던 것인 것 같아요. 2010년대 전까지는 되게 이런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이런 노력들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나단 해리스라고 데이터 비주얼라이징에서 또 하나의 한 획을 그은 친구가 한 작업인데, We Feel Fine이라는 작업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때는 SNS가 많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블로그에다가 사람들이 내가 오늘 감정이 어땠는지를 적는 글들을 막 적잖아요. 그 내용들을 긁어와서 비주얼 작업을 했는데 책도 나오게 되고 이 프로젝트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사람들한테 알려진 프로젝트가 됐어요. 나중에 이 친구도 테드에 나가서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근데 자나단 해리스가 이 작업을 끝으로 더 이상 비주얼라이징 작업을 안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 어떻게 사석에서 물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본인이 이런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징해서 보여줬더니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그 감정들을 되게 바이어스적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멕시코에 사는 사람이 저때 저렇게 행복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블로그에서 몇 개 긁은 데이터를 가지고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도시 사람들은 되게 행복할 수가 있는데 그 블로그에 있는 데이터를 보여주다 보니까는 이 데이터 비주얼라이징의 객관성을 유지하기보다는 좀 어떤 편협된 시각을 오히려 만들어줄 수가 있다라고 해서 더 이상 비주얼라이징 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2010년도부터 2015년도가 넘어오면서부터 이런 데이터와 크리에이티비티에 관련된 얘기가 좀 더 나왔는데, 그 전까지는 주변에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보여줘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이 생활을 많이 봤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 데이터를 직접 생산해내서 창작 품에 적용시키는 작업들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구글 데이터 아트 팀이라는 게 새로 나오게 돼서, 아까 얘기한 그 아론 코블라는 친구가 구글에 있는 데이터 아트 팀으로 이제 옮겨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작업이 뭐냐면은 처음에 이런 좌니 캐시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거는 그 아론 코블린이 개인적으로 작업을 하다가 나중에 좀 확장된 작업을 I was first shown the Johnny Cash project. 온라인상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툴이 있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툴을 이용해서 그림을 계속 그리는 거예요. 이 좌니 캐시라고 하는 이 사람의 뮤직비디오를 만들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리는 툴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계속 생산해내는 거죠. 그리고 하단에 보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그림을 그린 그 씬들이 대비화로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뮤직비디오를 뭐를 하나 완성을 하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모여서 콜렉티브 크리에이션을 만들어 나가는데, 이 콜렉티브 크리에이션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업들로 데이터를 생산해내면서 만드는 작업들을 하게 된 게 이제 2000년대 10년 넘어오면서부터 가능해졌습니다. 이거는 구글 데이터 아트팀에서 만들게 된 연장선상의 프로젝트고요. CO2 레벨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달아놓고요. 그 CO2 레벨의 기계가 일정 수준의 이산화탄소가 올라가게 되면은 천장에서 기둥이 내려와서 사람들을 분산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이산화탄소가 적정한 레벨로 떨어지게 되면은 다시 기둥이 올라가서 이 사람들이 다시 모일 수 있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행동을 이 데이터 기반의 어떤 건축물이 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 동안에 우리 랜덤웍스는 무엇을 했느냐고 보면은 데이터 커런시라고 해서 이건 2011년대 작업을 한 거고요. 왼쪽에 그 검색할 수 있는 구글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오른쪽엔 뜨개질 기계가 있어서 검색하는 행동에 따라서 뜨개질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시작을 했냐면은 우리가 그 온라인 상에서 데이터를 생산하고 수집하고 소비하는 이런 행동들이 공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노동력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SNS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많이 만들어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소비하고 유통하는 그런 노동을 제공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의 노동력에 대해서 과연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일까? 이 노동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져가는 주체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되게 질문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에는 검색할 수 있는 그 컴퓨팅 시스템이 있어서 특정한 검색어를 검색을 하면은 그 검색어가 가지고 있는 정보적인 가치만큼 오른쪽에 뜨개질기가 돌아가면서 운동을 해서 뜨개질을 하게 됩니다. 원래 처음에 컨셉 아이디어는 뜨개질 하는 게 아니라 방제 공장에서 이렇게 미싱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쓰는 거였는데 너무 이게 좀 노동 운동 같이 보인다 그래서 나중엔 뜨개질 기계로 바꿨었어요. 이런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다 같이 보여주다가 좀 더 창작적인 곳에 적용을 시켜서 하다가 보니까는 이 바이어스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건 데이터 저널리즘 하시는 분들도 접근을 하다가 4년이 되면서 약간 다 같이 현타가 오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연구 결과들이. 이건 MIT에서 나온 결과고요. Same data, different conclusion이라 그래서 같은 데이터인데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분석 알고리즘을 뭘 썼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논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축구 경기를 하는 동안에 선수들이 옐로 카드나 레드 카드를 받잖아요. 인종과 이 경고장과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알고리즘을 돌리면 관계가 있다고 나오고요. 또 어떤 식으로 알고리즘을 돌리면 관계가 없다고 나와서 우리가 같은 데이터지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꺼냈고요. 이건 2014년도에 뉴욕타임즈에서 나온 건데 남자가 일하지 않는 곳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저는 굉장히 자극적인 타이틀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뭐 생각해 봤을 때는, 유추해 봤을 때는 이 데이터는 센서스 데이터일 거고요. 센서스에서 각 주마다 지역별로 지금 1년에 인컴이 얼만지, 지금 하우스홀드에 사람들이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이런 굉장히 그러니까 평평한 데이터를 수집을 했는데 그리고 매핑을 했는데 제목을 남자가 일하지 않는 곳이 어디인가라고 타이틀을 붙여놓으니까는 모든 데이터들이 저렇게 그러니까 약간 젠더 이슈로 보여지게 시각화돼 버리는 거죠. 이거 보면은 이쪽에 뭐 텍사스 주나 저런 데는 어우 막 예 남자분들 집에서 계속 누워 계시나 봐요. 예. 예,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보여줄 때는 좀 더 객관적으로 보여줘야 되지. 이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이 약간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공명심이라고 약간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게 내가 숫자를 다루기 때문에 이 숫자는 사람들을 믿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인 시각으로 다루지 않으면은 이게 누군가한테는 엄청난 바이어스가 증폭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는 이제 어떤 작업을 했냐면은 이건 서울시 재정 정보를 시각화한 작업을 했고요. 한참 공공 데이터, 퍼블릭 데이터가 많이 나올 때였어요. 서울시가 공공 데이터를 오픈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루 동안에 서울시가 어떤 사업에 얼마의 돈을 썼는지를 XML 데이터 형식으로 퍼블리싱을 해서 공개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근데 일반 사람들이 이 데이터를 본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저희 옆집에 있는 할머니, 막 뒷집에 할아버지 이런 분들인데 고령자 능력 활용 강화라고 했지만은 사실 저 내용들은 되게 부재한 거죠. 그러면 이런 공공 데이터를 우리가 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 이건 2014년도 5월 30일 하루 동안에 서울이 그러니까 사인한, 그러니까 결제한 그런 사업들인데 거의 하루에 200개에서 한 300개 정도의 사업들을 퍼블리싱을 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비주얼라이징 작업을 할까 했을 때 이 작업은 국립현대에서 저희가 전시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의 어떤 색깔이나 형태를 만들어 준다고 할 때 객관성이 아니라 편협성을 가져다 주게 되면은 이건 저희가 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정말 큰 화면에 데이터가 흘러가는 거를 날짜별로 계속 업데이트되는 데이터들을 그냥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과 그 사업명과 그다음 그 사업에 해당되는 X만 해서 보여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때 또 하나 찾아낸 약간 내용들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X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X가 쓰인 사업이 무엇인가에 더 궁금해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X는 되게 작게 쓰고요. 사업명은 되게 크게 써서 우리가 도대체 이 도시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고자 했던 거죠. 근데 원래 이 작업을 미술관에서 전시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공공 데이터잖아요. 그러면은 공적인 영역에서 이게 소비가 돼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우리 도시에 있는 지하철에 있는 퍼블릭 스크린 아니면은 도로변에 있는 퍼블릭 스크린에서 오늘 하루 동안에 이 도시가 어떤 사업을 했는지를 보여주면 되게 좋겠다라고 해서 서울시에다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했지만은 엄청난 민원에 대한 압박감을 느꼈을 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미술관 가서 보여줄 수밖에 없었는데 이 미술관도 특정한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을 위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을 우리가 커뮤니티 공간이라 그러는데 이런 스페이스들은 오픈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마음을 먹고 가야 되는 공간이잖아요. 공공정보들은 내가 마음을 먹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아침에 회사를 가다가 아니면 점심을 먹으러 나왔을 때 픽업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객관화를 유지를 하고 이런 비주얼 작업들을 하고 데이터를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좀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서 이 사회가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굉장히 순진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했던 한 10년을 보내고 났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보니까는 결국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는 건 되게 좋아요. 재밌잖아요. 근데 아 좋아 그래 집에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뭔가 바뀐다던가 나한테 뭔가 각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고 하는 데는 이 데이터를 보여주는 게 그렇게까지 힘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이제 머신러닝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아 그러면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은 결국에 우리의 데이터로 학습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어떻게 학습되고 얘가 무엇을 기억하는가를 보면은 우리의 행동들을 거기서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 머신러닝 비주얼라이제이션 넘어가게 picture. 됐죠. And this picture will pass through all these sort of layers. Each one of those vertical things is a layer in the neural net. And each layer is made up of a bunch of neurons. Okay. And they are firing up and trying to understand things about this picture. Some what you see at the bottom are sort of filters and 이 친구들이 이제 페르난다 비에가스랑 마틴 와텐버그라고 이제 구글에 가서 처음 작업을 한 게 그래서 그래 그러면 뉴럴 네트워크를 우리가 비주얼라이징 해보자 그래서 이 이미지 인식 모델이 말인지 고양인지 손지를 구별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 네트워크에서 어떤 뉴런들이 활성화가 되는지를 우리가 그 파이어링 되는 거를 찾아서 이 인공지능이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눈으로 봐보자라고 해서 접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보면은 이거는 이제 티스니라고 하는 알고리즘으로 한 건데 그 전까지는요 데이터를 긁어와서 뜨개질을 하던 시각적으로 보여주던 아니면 뭐 공공 데이터를 보여주던 보여주는데 되게 중심을 뒀다면은 이게 시간이 지나고 이제 머신러닝 시스템을 넘어오면서 내가 수집한 데이터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코릴레이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데이터를 막 쏟아냈어요. 근데 내가 쏟아낸 데이터랑 유사한 사람이 또 누가 있는지 이 데이터들 간의 관계성은 어떤 건지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나온 여러 가지 알고리즘 중에 이제 하나가 이 티스니라고 하는 알고리즘이죠. Visualize what's happening. There's a core concept in machine learning called high-dimensional space. Here's one way to wrap your head around.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작업을 했는데 이때부터는 제가 랜덤웍스랑 약간 막 심적인 거리를 두기 시작해서 제 개인 작업으로 조금 더 중심을 둬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2017년도에 뉴릭스에 이제 제가 이제 만들어서 제공했다고 해야 되나? 당선됐다고 해야 되나? 선택이 돼서 전시가 된 거고요. 이거는 그 음악 파일 있잖아요. 웨이브 파일을 인공지능으로 다 분절을 한 다음에 그 분절한 거를 다시 클러스터링을 해서 이게 1차원적으로 플레이가 되는지 아니라 3차원적으로 플레이 되는 형태의 비주얼라이징 작업을 해봤어요. 이거는 이제 2017년도에 뉴릭스에서 소개가 됐고 이제 그 다음 작업은 2018년도에 뉴릭스에서 소개가 됐는데 이때 한참 프로듀스 101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분류 모델을 가지고 아까처럼 그 데이터 간의 클러스터링, 그 연관성을 찾는 그 모델들을 가지고 프로듀스 101에 출연했던 출연자들의 얼굴로 학습을 시켰어요. 모델을. 그래서 A등급부터 F등급까지 등급을 구분할 수 있게 한 다음에 내가 내 얼굴을 집어넣으면은 나는 거기에 몇 등급의 사람일까요? 라고 해가지고 이런 툴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서 지금도 아직 온라인에 돌아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이런 분류 모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죠. 이거는 그냥 스크린 캡처만 갖고 왔는데 저희가 그때 같이 실험했던 친구들이 한 열몇 명이 있었는데 뭐 등급이 저렇게 나왔고 저는 결국 F등급을 받았다는 말도 안 된 얘기가 있는데 데이터를 보여줘도 믿지를 않아요. 그렇게 사람이 인간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데이터로 보여줘도 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겠노라. 너는 숫자로 얘기하고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분류 모델을 가지고 조금 더 작업을 한 게 이거는 구글의 아트앤컬처랑 같이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한 거고요. 기후변화에 대한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징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거는 전 세계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동식물 중에 기후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온도가 1도, 2도 올라갔을 때 우리 주변에서 이런 동식물들이 몇 퍼센트가 사라지는가를 비주얼라이징해서 온라인상에서 이제 퍼블리싱한 작업이에요. 이 작업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기후변화라고 하는 주제가 있었던 작업이고요. 그런데 데이터는 존재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꿀벌이 온도가 1도 올라갔을 때 몇 퍼센트가 사라진다 어쩐다 이런 거는 논문에서는 가설로 존재를 하지만 실제 데이터로 존재하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는 일어난 사건들의 사실의 기록인데 아직 지구온난화가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그렇기 때문에 예측 데이터예요. 이거는 예측으로 그렇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한 데이터거든요. 그 논문을 거의 한 100권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기후변화 관련된 데이터를. 나중에 이 동식물들이 어떤 동식물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고 얘네들은 어떻게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데이터를 DBR을 시킨 다음에 머신러닝 모델에 가져가서 이미지 인식 모델로 얘네들을 다 벡터화를 시켜서 유사한 이미지들끼리만 모아서
사자는 사자끼리, 호랑이는 호랑이끼리 이렇게 모으는 온라인상의 지도를 만든 다음에 온라인상에서 이제 그 온도가 올라가는 내비게이션을 움직이면은 지금처럼 저렇게 퍼져 있는 여러 가지 동식물들이 예, 사라지게 되는 구조들을 만들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 작업도 다 영어로 되어 있고, 그죠. 예, 뭐 하나 친절한 언어는 없네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 격차에 대한 고민이 되게 됐는 게 기술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처음에 데이터를 크롤링을 해서 비주얼라이징 하던 그 때도 어려웠는데 가면 갈수록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뭔가 제 손을 떠난 느낌이에요. 지금은 제 손을 떠나서 거의 안드로메다로 날아간 것 같은데 이 창작을 증강시키는 기술들은 나왔지만 결국 우리 창작자들은 계속해서 격차를 만들어 가고 있다, 격차 속에 살고 있다 생각이 들어서 2018년도에 그 미디어시티 비엔날레에서 모두의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전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이 인공지능 기술이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자꾸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막 온라인상에 여러 가지 이렇게 프레임워크도 나와 있고 쓸 수 있는 데이터도 있고 학습시킬 수 있는 모델도 있고 아 이게 저만 쓸 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제 능력치의 한계로 제가 뭐를 몰라서 제 기술이 안 돼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모두를 위한 기술이라고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나의 지능이 과연 인공지능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면서 굉장히 제 자신에 대해서 자괴감이 드는 시간들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기술에 대해서 신기술을 접할 때마다 이 자괴감이 드는 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창작자들,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어려운 기술을 만나면 항상 느껴지는 감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모두가 누군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전 세계에서 미디어 작가 중에 이 인공지능으로 작업하는 사람들을 좀 많이 모아서 저희가 Q&A를 주고받고 이 지능이란 것이 무엇이고 인공지능 사회에서의 다양성이라 공정함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주고받은 다음에 그 주고받은 QA를 저희가 DBR을 시켜서 비주얼라이징 작업도 하고요. 몇 가지 되게 시사할 만한 점이 있는 거를 좀 찾아내봤어요. 특히 마리오 클링게만 같은 경우에는 이 다양성이랑 공정함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본인은 소수자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프리빌리지 된 그룹의 사람이잖아요. 백인이고 유럽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본인은 다양성을 토론하기에는 적합한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서포터로서 남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것도 되게 기억에 남았고요. 밑에 있는 루바 일리엇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얘기를 해준 게 다양성 되게 좋은 주제죠. 근데 이 큐레이터들이랑 기획자들은 이 예산에 따라서 다양성이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요. 예산이 충분하고 시간이 충분하면은 다양성을 고려한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빠듯한 예산으로 빨리 뭔가를 해야 될 때는 일단 많이 소개된 사람들부터 불러와서 저희가 작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런 환경에 대한 얘기를 좀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많은 프레임워크라든가 나와 있는 기술들이 결국 진입장벽을 낮춰주고 있는 것인가, 사람들이 더 접근하게 좋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인가로 봤을 때는 이제 다음 시간에 올 그 다음 주에 올 승준 씨가 얘기한 거는 이 젠더라든가 인종 문제 못지 않게 불균형 문제가 지능에 의한 불균형이 아닐까라고 하는데 이 정보라든가 지능에 대한 불균형은 인공지능 환경으로 지금 넘어오고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점점 더 심각하게 증폭이 되는 현상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 비주얼 작업은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만든 게 프렉시스라고 하는 스타트업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 기술을 좀 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데이터를 모으고 수집하고 하는 이런 행동들, 그다음에 인공지능으로 뭔가 그림을 그리는 툴들을 만들어서 서비스화를 시키자라고 해서 2020년, 2021년도에 만들었는데 뭐 망했죠, 뭐 이거 해가지고. 예, 왜냐하면 투자를 받기가 진짜 어려웠어요, 이게. 그때 제가 투자 받으려고 여기저기 많이 다녔는데 물론 저 이런 상업성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 네이버에서 들은 얘기가요. 아, 되게 좋아, 다 좋아, 아이디어도 좋고 다 좋은데 사람들이 그림 그리는 툴을 누가 쓰겠어요?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누가 쓰겠어요? 했는데 이제 생성형 AI 모델이 나오면서 봐, 다 쓰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불과 1년 차이에 저는 이제 그 프렉시스라고 하는 걸 하다가 이제 공공기관으로 이제 갔고요.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그 생성 모델이에요. 이 생성 모델이 나오면서부터 사람들이 텍스트를 넣으면 뭐 이미지가 나오고 하는 그 사운드를 넣으면 이미지가 나오는 멀티모달 시스템들을 되게 많이 쓰고 있잖아요.
장점은요, 이 노동성과 생산성이 어마무시하게 향상이 됐기 때문에 내가 직업을 꼭 아티스트로만 안 살아도 작업을 계속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이런 모든 그 실험들은 다 제가 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텍스트만 가이드하는 게 아니라 비디오도 가이드를 할 수가 있어서 비디오를 집어넣게 되면은 비디오랑 텍스트랑 합해서 저렇게 나오고 이미지를 집어넣게 되면 이미지랑 사운드랑 뭐 비디오, 텍스트랑 같이 해서 영상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됐던 거죠. 他们是人类的好朋友，所以呢，我们要爱护花草树木。 특히 이런 모델들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디퓨전이랑 TPSMM이라고 하는 모델을 섞어서 만든 건데, 이 사람이 인터뷰하는 저런 영상에다가 어떤 사람의 얼굴을 합성을 하게 되면 가상 인간도 굉장히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他们是人类的好朋友，所以呢，我们要爱护花草树木。 굉장히 진정성 있는 어린이의 얼굴이죠. 예. 예, 눈빛에서 뭔가 느낄 수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런 커스터마이즈 모델들은 작가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게, 그러니까 특정한 정보를 강제로 주입을 시켜서 이 모델들이 특정한 정보만 더 증폭시켜서 기억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파인튜닝하는 모델들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쓰게 되면은 좀 작업하시는 분들은 나한테 특화된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들도 있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루마엘이라고 하는 그 앱을 가지고 만든 촬영한 영상에서 뽑아서, 예, 그 왼쪽에 있는 걸 루마엑스라고 하는 데서 촬영한 영상이고, 오른쪽엔 저 영상을 가지고 물고기가 헤엄치는 그런 어떤 그 수족관? 예, 바닷속 같은 이미지들을 연출을 해내는 건데, 이런 모든 작업들을, 사운드도 마찬가지로, 텍스트도 그렇고, 인공지능 기술을 좀 쓰게 되면, 그런 서비스를 쓰게 되면, 제가 할 수 있는 영역 밖의 일들을 좀 할 수 있게 되는 건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유아 발렌시아가 해리. What is the difference, Potter, between H&M and Balenciaga? After all, to the well-organized mind, Balenciaga.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올 초에 되게 유행을 했던 발렌시아가 영상인데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제 이런 영상은 해리포터에 출연했던 출연자들의 얼굴을 가지고 보이스 오버링을 해서 영상을 만들어내는 이 바이럴 되는 이런 콘텐츠를 제작을 해냈는데 SNS상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시 듀플리케이트 해서 재생산을 해냈고요. 이런 저도 마찬가지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드냐면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챗GPT한테 2020년도 뒤에 발렌시아가 모델에 어떤 사람이 러너웨이 쓰게 되면은 어떤 옷을 입게 되겠느냐라고 해서 그런 옷 자체 아웃핏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뽑아내고요. 그 디스크립션을 가지고 뭐 이드전이라고 하는 데 가서 사람의 얼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일레븐랩스라고 하는 데 가서 목소리를 내가 뭐 좋아하는 배우라던가 저는 시그니 위버 목소리로 다운을 받아서 트레이닝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사를 읊을 수 있게 사운드를 만들고 이 모든 걸 뽕짝으로 합해서 DID라고 하는 모델에 가서 만들어내게 되면은 예 이렇게 There is no dinosaurs and human. Only Balenciaga. 이렇게 뭐 가상 인간이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영상들을 되게 손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짧은 시간에. Balenciaga.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H and M and Balenciaga? After all, Balenciaga is the next adventure. You will soon find out some fashion is better than other humans. There is no dinosaurs and human. Only Balenciaga. 저 때만 하더라도 목선이 이런 데가 깔끔하지 않은데 지금은 몇 개월 뒤지만은 훨씬 더 기술이 되게 많이 나아졌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런 창작의 노동성과 생산성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예전처럼 작업을 하고 싶으면 내가 하루 종일 작업만 해야 되는,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그 환경보다는 다른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생계도 있잖아요. 그러면 일을 하면서 또 시간이 날 때는 창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보여드렸던 구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만 4명 정도 고용을 해서 데이터 크롤링부터 해서 나중에 레이블링 달고 데이터 클리닝업하는 작업들을 같이 했는데
지금은 이 인공지능 기술로 제가 혼자 일을 해도 그 정도 수준까지는 끌어낼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단가가 내려갔고 창작할 수 있는 영역은 더 넓어졌고요. 근데 그렇다면 비주얼라이징하는 부분은 이 인공지능 환경에서 어떻게 확장이 되어 나가고 있느냐라고 보면은 이거는 구글의 딥마인드라고 구글 알파고 만들었던 회사가 비주얼라이징 AI라고 하는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환경을 어떻게 인터프리테이션을 시킬 수 있는 비주얼라이징을 만들 것인가 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은 그렇게 인터프리테이션이 잘 되어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의 우리가 쓰고 있는 모델들은 너무 많은 파라미터와 너무 큰 모델이기 때문에 이 모델들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냐면은 이건 지금 이제 앞으로 올 전시에서 전시를 할 건데 데이터 추론이라고 해서 데이터로부터 인퍼런싱을 하는 추론하는 그 방법들을 좀 접근해 볼까 해요. 그래서 이건 넌픽션인 픽션이라고 해서 넌픽션에서 시작했지만은 픽션이 될 수도 있고 픽션인데 넌픽션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실제와 허구와의 그 어떤 묘한 경계선에 있는 거를 데이터 기반으로 비주얼라이징 할 수 해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ChatGPT에 있는 그 데이터 아날리시스라는 프로그램이랑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캐글에 보면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마블 코믹스에서 나오는 슈퍼 히로가 가지고 있는 슈퍼 파워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슈퍼 히로가 어떤 슈퍼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왼쪽에 보고 계시는 것처럼 같이 분석을 해요. 그래서 아웃라이어 되어 있는 그러니까 많은 슈퍼 히로가 쓰는 파워가 아니라 아웃라이어 되어 있는 슈퍼 파워가 뭔지를 좀 찾아내서 그 슈퍼 파워를 만약에 사람의 형태로 만들면은 어떤 슈퍼 파워를 가지고 있고 어떤 얼굴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를 같이 텍스트를 만들어서 이미지화 시켜보는 거죠. 조금 더 사실적인 데이터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작업을 한 게 브라질에 있는 그 도로 교통사고인데요. 하이웨이에서 일어났던 교통사고가 201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데이터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난 것뿐만이 아니라 되게 심한 인저리가 일어난 교통사고들, 사람의 사망사고가 많았던 것들을 모아서 과연 어떤 그 고속도로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다쳤는가의 데이터를 뽑아낸 다음에 왼쪽에 보고 계신 분 이런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가상의 어떤 사고 현장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허구지만 이 허구가 시작된 시발점은 데이터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브라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은 그 브라질의 BR101이라고 하는 그 고속도로가 어떤 위치적인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렇다고 진짜냐고 하면 또 진짜는 아니에요. 가짜냐고 하면 또 가짜도 아닌 거죠, 이게. 그 애매모호한 경계에 있는 것들을 추론닝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 이것은 요번에 이제 전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작업인데 그 태양의 주변에 있는 소행성들의 위치 데이터예요. 그래서 태양에서 굉장히 근접한 행성들이 어떤 위치점에 있는지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플라팅을 해보면은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것처럼 저렇게 동그랗게 가운데 태양이 있고 주변에 소행성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태양의 관점에서 그 행성들을 관측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태양의 관점으로 보려면 우리는 다 타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만약에 이 시점을 저 동그란 가운데 안으로 가져가서 태양이 마치 주변을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게 되면 주변이 어떻게 보일 것인가, 주변에 있는 행성들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보게 되는 거를 지금 인공지능과 함께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는 아니지만 실제라고 할 수도 있고 저 위치 데이터는 어쨌든 데이터에서 기반을 한 거니까요. 내용들이. 그래서 이런 데이터 추러닝 하는 작업들을 좀 해보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거의 제가 작업하는 거의 마지막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 공적인 영역에 대한 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 되게 크게 변화를 가져온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거는 2019년도 말에 2020년대 초반에 그 여기 DDP에서 그 래피가나드랑 같이 전시 작업을 했던 제가 감독을 맡아서 했던 그 서울라이트 프로젝트거든요. 네, 이 작업을 하면서 작가도 해외에서 데려오고 데이터는 한국에서 수집을 해서 그 동대문 역사에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작가한테 전달해서 작가가 학습을 시킨 다음에 비주얼 작업을 해서 저렇게 큰 동대문 역사 외벽에다가 미디어 파사드 작업으로 전시를 한 건데요. 네,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경험을 하면서 좀 느낀 게 이 결정권자가 가지고 있는 그
맞는 결정이라는 게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가까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때 그 DDP 대표님이 레피가나돌 작업을 보고 이거 되겠다, 우리 이거 하자라고 결정을 해서 그렇게 밀어붙여서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그분의 결정이 아니었으면은 아무리 주변에 좋은 작가가 있고 좋은 환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이 실행이 돼서 일반 대중들한테 전달되기까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적인 영역 그 쪽에 넘어가게 되면서부터 아 좋은 결정을 만드는 게 얼마나 큰 힘인가, 이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해서 깨닫게 된 게, 작가로서 사는 거는 내가 그냥 뭔가를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많은 작가들이 좋은 환경에서 잘 만들고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려면은 이 결정권자들이 가지고 좋은 결정을 해주는 게, 그래서 결정권자들이 바른 생각으로 바르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미술관이라고 하는 곳이나 아니면은 뭐 지원사업, 이건 굉장히 안전해요. 작가들을 되게 보호해주고요. 제가 누군지 알고 오늘 오신 분들 되게 리스펙트 하잖아요. 이런 분위기에 젖어서 있다 보니까 제가 일반 사람들한테서는 굉장히 이해도가 낮은 일을 하고 있구나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거예요. 이 미술관이라고 하는 안전성, 이 바운더리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나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던가 왜 나를 몰라주냐 이런 태도들이 나오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제한적인 조그만 산? 이게 섬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굉장히 이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될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나는 조금 더 사람들한테 많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굉장히 편협적으로 사람들이 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문화예술 콘텐츠가 문화예술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도대체 어디서 이런 생각을 저도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밖에 나가서 보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도 되게 중요한 거고요. 이 세금으로 돌아가는 사회는 사람들한테 그만큼 뭔가 내가 돌려줘야 되는 의무도 있고요. 뭐 기업이든 뭐든 간에 나한테 작업을 하라고 주는 뭔가가 지원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만큼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뭔가를 또 줘야 되는 게, 정말 서로 공존하기 위해서 내가 지켜야 되는 것들을 나는 과연 지켰는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거의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미디어라고 하는 거는 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아트가 이 사회랑 같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주변을 생각하고 사람들한테 뭐를 내가 돌려줄 수가 있는 거고, 내가 혼자 하고 싶은 작업을 나 혼자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어떻게 될지, 어떻게 행복하게 될지, 아니면은 어떻게 리워드를 가져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작가로서 조금 더 확실하게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데이비드 하라고 그때 같이 작업했던 친구가 구글 브레인팀에 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 구글에다가 본인들이 이 알고리즘으로 얼마나 많은 데이터들을 내가 가져와서 너네들이 개발하고 있는 이 알고리즘의 성능을 높여줄 수 있는지 내가 예술 작품으로서 이거를 증명을 해줄게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조금 작가로서 갖고 있는 책임감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가 결국에는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사회에게 어떻게 파장을 갖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태도를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제 강연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